아닌가 싶은데 예. 일단 스스로가 그 대비급을 낮아지려고 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카오 클라이는 그 스피드에 자신 있기 때문에 대비급에서 활동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예. 오히려 이 선수가 맥스에서 뛰기 위해서 체중을 감량을 하고 나가면 성적이 안 좋거든요. 예. 예, 결국은 이제 70kg급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헤비급이라든지 무체급에서 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좀 애매한 그런 좀 체급에 지금 걸쳐져 있는 예, 그 파워클라이 선수가 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2004년에 K1 월드그랑프리 서울에서 이 데니스 강을 상대로 해서 1라운드 네, 네. K우승을 알리면서, 거두면서 아마 그 대중에게 가장 많이 좀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네.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예. 첫 서울 대회 때 데니스 강 선수도 상당히 이제 그 좀 인기를 모았는데. 예. 그 대승환 선수가 라이트 한 방, 라이트 스트레이트 한 방에 잡혀버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역시 강하다. 뭐 이런 소리를 좀 듣긴 했습니다. 강승 보아. 자, 양 선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포너 신장 110cm, 체중 100kg, 체육회관 에먼 프레디티 소속 2009 WWE 헤비급 챔피언. 헤비급은 이제 나의 시대다! 미어! 대한민국 명현만입니다. 현재 한국 무에타이 헤비급 챔피언. 이어서 라드컵 시작 180cm, 체중 80kg, 태극 조끼신 선수, 2004년 K1 TV 서울 챔피언, 카오클라이 태극의 카오클라이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대회 때도 출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남아공의 프랑스와 보타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 컸죠, 보타 예. 선수가. 카오클라이 선수가 예전에 이제 카오클라이 카인 노르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 이제 카오클라이로만 소개되어 있고 이제 태국 선수들 이름은 뒷이름이 그 소속 체육관의 경우가 많아요. 예. 지금은 카오클라이 짐으로 되어 있고 이제 예전 짐이 이제 조끼 짐으로도 소속이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 경기는 명현만 선수가 스피드로 따라잡기는 조금 버거운 경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함정을 파놓고 들어올 때 이제 노리는 수밖에 없는 예. 아주 뜬면에서 보면 장기 같은 승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미들킥을 네. 먼저 날려보고 있는 명현만입니다. 명현만 선수는 키는 190이지만은 예. 움직임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움직임이 좋아요. 자, 로우킥, 미들킥, 하이킥. 킥은 이제 일단 맛을 좀 선보여주고 있는 명현만.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카오클라이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미들킥을 한번 날려봅니다. 자, 딥을 찾고 이제 데카죠. 예. 로우킥을 찾습니다만 서로서로가 조금 엉키었죠. 역시 포클라이가 좀 가벼운 보이는 그런 인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저 가벼운 체급으로 마이티모를 일격에 때려잡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온 체중을 싣는 공격을 굉장히 잘하는 타입이에요. 예. 조심스럽게 다가서면서 발을 뻗어보고 있는 카오클라이. 압착이 한 방에 쫙 이렇게 뒤로 밀려버리는데요. 예. 이게 또 스톱입니다. 스토핑입니다. 로킥 아주 강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예. 한타 한타를 체중을 싣는 타입이기 때문에 명예만 선수는 꿰매야 예. 돼요. 자, 라이트를 한번 크게 한번 휘둘러 보고 있는 명현만. 명현만 선수 가드는 좀 올라. 레프트 뻗어서 적중시킵니다. 역시 네. 명현만 선수 쪽에서 카오클라이를 연구를 좀 많이 했죠. 예. 자, 로킥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카오클라이. 자, 가드가 지금 명현만을 좀 많이. 네. 좋아요. 레프트 적중시키네요. 예. 예. 글로가 났군요. 예. 명현만 선수 지금 정확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애프트 오늘 저 애프트는 득을 좀 보네요. 예. 결국에는 좀 직격적인 부분에서 좀 열쇠에 있는 카오클라이는 이제 본인의 어떤 유연함의 장점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예. 자기 또 타고난 반사신경 이런 것을 또 많이 또 득을 보는 타입인데. 예. 이번에 로블로 좀 강하게 났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명현만 선수도 역시 카오클라이를 상대로 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오클라이도 역시도 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대예요. 그렇죠. 이제 예. 한 방에 끝나는 그런 체중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카오클라이가 한참 활동하던 2005년, 4년 이럴 때에 비해서는 예. 조금 스피드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리한 동작이 제법 나오는 편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명현만 선수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태에서 자리가 일단 떼어놓습니다. 명현만 최근 석 달 동안의 상승 굉장한 지금 상승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저 레프트 스트레이트는 좀 많이 뻗어주는 것이 낫겠는데요. 예. 꿰내야죠. 자, 라이트 뻗으면서 그다지 효과적인 공격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카우플라인. 카우플라인이 조금 무리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자, 1라운드 이제 25초가 남아 있습니다. 로킥, 네. 파워클라이. 밀어봅니다. 자, 1라운드 종료. 네. 수시로 압착이가 나오죠. 예. 무에타임으로 띠비라고 합니다만은, 저게 이제 뭐 데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대의 어떤 러쉬라든지, 그 다음에 펀치 공격을 갖다가, 예. 효과적으로 커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스토핑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은 이제 카우클라이가 많이 보여줬고, 예. 이제 명인만 선수는 레프트 스트레이트가 두 차례 깔끔한 것이 들어갔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상대 공격을 저지시키는 스토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뭐 미드킥도 적지 않게 좀 충격을 많이 줘봤던 명인만 선수. 그렇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두 선수 모두가 포문을 네. 열진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로가 이제 어느 정도 상대방 선수의 그 스피드라든지, 네. 그 다음에 공격의 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의 약점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흔히 말해서 간본 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2라운드에서 카우플라이 선수의 움직임이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다만 이제 좀 더 공격 횟수는 좀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자, 이제 2라운드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두 선수가, 글쎄요, 1라운드 때보다는 좀 더 어그레시브한 네. 어떤 그런 경기력을 좀 기대를 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서울 이제 포문일 때가 됐죠. 자,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만 조금 가드를 조심해야 됩니다. 킥을 날리면서 한번 뛰어 올라봤던 카우클라이. 라이트! 이번 동영만 당했죠. 지금 뭐 카우클라이가 주로 원투로 꽂아놓고 있는데, 예. 그것보다 하나 나올 때가 겁납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라든지 아, 레프트 훅이라든지 한 방이 있군요. 예, 한 방이 겁나는 거지 원투는 예. 좀 어깨도 들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편이에요. 예. 자, 로킥 카우클라이 약간 그 인사이드 로킥을 치면서 안다리 로킥 예. 이게 무에타이 기술이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휘청시에 넘어가는 기술이 제법 있죠. 예. 카우클라이는 이제 KOU는 그다지 높은 선수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가끔 있는 그 한 방이 예. 화려하게 있기 때문에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자, 백을 잡고 지금 공격해 들어갈 땐 레프리가 일단 알려주셨습니다. 강원군 레프리가 아예 예. 그 카우클라이 이마 쪽을 잡고 이제 밀어줬죠. 아, 지금 싸움을 하는 친구들 많이 듯이 곧바로 이마를 잡고 떼어놨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주위로 이제 연결된 것은 원래 이제 룰 자체가 끌하고 니킥을 한번 차게 되는데 무에타이 하는 식으로 계속 인급부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레프트 라이트! 어우 좋았어요. 자, 훅을 한번 허셨던 명현만 곧바로 들어오는 카우클라이 몰아붙이는데요. 과거와 달리 카우클라이 움직임이 깔끔하다거나 예. 스피디하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너무 요령껏 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은 예전에 아, 하이킥 크게 빗나갔어요. 예전에 알렉스 이그나쇼프의 그 좀 느닷없는 하이킥을 저렇게 싹 방어하는 모습이 거의 충격이었죠.